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사태의 성적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의료 사태의 성적표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다만 언론들은 보도를 안 하는 겁니다. 아마 좀 깨어있는 언론들 같으면은 서울시, 수원, 부산, 주요 대구 주요 도시에 화장장을 여러분들 취재해보면 금세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받고 있는 의료 사태의 성적표, 초기 성적표를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면은 응급실 가동률 보면 되고, 다음에 대학병원의 수술 가동률 보면 되고, 더 여러분들 생생한 것은 바로 화장장의 여러분들 화장처리 여러분들 수준을 보시면 되고, 장례식장을 여러분 취재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들이란 것이 다 순치가 돼가지고 사회의 빛과 여러분들 소금 역할을 하려고 한 데가 한 데 없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업체들한테 그냥 자료 부탁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힘들면은 화장장이 여러분들 그냥 통계 요구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 의료사태 성적표는 앞으로 의료사태의 성적표가 받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한 분이 보낸 겁니다. 제 아버님께서 대학병원에 시술하고 항생제 부작용으로 설사를 너무 심하게 해서 119를 타고 시술한 대학병원에 갔는데 입원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2차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평생을 다니시던 대학병원에서 거절을 당하니까 무섭고 서럽습니다. 2차 병원에서 지금 치료 중인데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러다 돌아가시는 것이 아닌지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이 일이 뭔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합니다. 윤 대통령의 자존심을 지키려다가 정말 여러 번 여러 명이 죽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나 진솔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어느 가족이 받고 있는 이 여러분들 이야기가 이게 의료 사태의 성적표입니다. 이 성적표는 날이 갈수록 여러분들 응급실 상태나 수술 상황이 더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 더 심해질 겁니다. 나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아버지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또 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공 박사님, 이곳 부산의 화장장인 영락공원에서는 보통 때는 화장 인수가 30여 구였는데 요즘은 60여 구로 화장을 하고 있답니다. 이걸 언론들이 취재해가지고 보도를 해야 되는, 그냥 구급차만 여러분들 다룰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거짓말 했겠습니까? 내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거짓말 했겠습니까? 이게 이런 성적표인 겁니다.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증 환자나 응급 환자는 여러분들 시각을 다투기 때문에 화장장의 평균 두 배로 화장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응급실은 의료인 가족 이야기입니다. 의료인 가족이 지금 얼마나 힘들게 여러분들 사는지 여러분들 보시죠. 응급실은 12시간 근무를 합니다. 12시간 동안 응급실은 생지옥이고 전공의들은 밥을 거의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궁인 작가이자 이화여대 목동병원의 여러분들 작가가 여러분들 그 아침에 8시 출근해가지고 밤에 11시까지인가 이렇게 퇴근하니까 12시간 정도 되는 모양이죠. 몇 시간 동안 환자가 생사를 헤매이면 진이 모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수없이 야단을 맞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생사가 오가는 응급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2명의 전공의가 있으면 1개월 스케줄이 나옵니다. 그중에 2명이 이탈하면 2명의 스케줄을 10명이 담당해야 됩니다. 당직과 근무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은 응급과의 교수님들이 합니다만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고 몸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이나 전문의들이 힘들거나 빠져나가게 되면은 응급실부터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의료인 가족으로 모든 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의료인 가족 배우자 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응급실 근무가 12시간이고 지금 상황이 거의 한계 상황을 벗어난 거다. 그러면 응급실이 진로 제한 수준이 아니고 셧다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지금 이화여대 목동에서 이화여대 여러분들 응급실이 지금 그런 상황이 빠진 거죠. 교수님이나 전문의들이 힘들거나 빠져나가면 응급실부터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겁니다. 이거를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 지나치게 언론이 상황을 여러분들 호도하고 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 여러분 이게 다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왜 응급실에 안 들어가면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죠. 응급실에 여러분들 긴급 여러분들 응급처치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예 그냥 배후과 이름 진료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대학병원을 시술받았는데 입원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방송 보시고 추가적으로 제보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 댓글이나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이런 여러분들 해보니까 아직도 의대 정원 밀어붙여야 된다는 사람이 55%나 되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이 만일 어려워지면은 뭐 한국 사람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지만 예 뭐 남 탓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남 탓할 필요가 없고 예 한 여러분들 현직 50대 의사분께서 너무 한심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보냈습니다. 제가 현직 50대 의사입니다. 얼마 전부터 공 박사님 유튜브를 즐겨 듣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결과를 보니까 예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기가 찹니다. 여전히 예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니고 조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나라 국민들에게 자유 대한민국 의료는 사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의사가 기가 찬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이게 뭡니까?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겠다는 사람이 55% 나오니까 이분이 뭐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쟤도 할 말이 별로 없는 겁니다. 이 보시면은 이제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중증 응급 환자는 이제 치료받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겁니다. 새로운 균형인 뉴노멀이 된 겁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의과대학생과 전공의들이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언론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던 의사에 대한 선망과 시기심을 자극했고 아주 여러분들 뭐죠? 악질인 거죠. 정치가는 국민들을 통합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갈라치게 해가 여러분들 의사들을 공격하도록 그렇게 의도적으로 묵인을 하고 방조했지 않습니까? 정부와 언론 국민들의 공격에 마음을 크게 다쳤습니다. 의과대학생과 전공의 시절이 의사들이 가장 순수하고 열정이 불탈 때입니다. 그런 젊은이들의 날개를 끊고 환자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을 심어줬습니다. 그게 지금 대통령실과 정부와 국회가 나라의 엘리트 젊은이들에게 한 짓입니다. 이제 바이탈봉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구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없을 겁니다. 어떻게든 환자를 살리고 환자의 고통에 같이 눈물 흘리는 의사는 의학 드라마 같은 곳이었으나 이제부터 존재할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정부와 언론을 탓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늘린 의사 친구, 의사 아들, 의사 남편, 의사 아빠에 대한 시기심이 없었는지 그들이 겪는 지금의 순환과 고통을 보며 속으로 고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동안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가장 큰 최대의 치적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젊은이들이 그 길이 험하고 어렵고 누구나 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의사로 출발했기 때문에 내가 생명 살리는 그런 소위 분야에 몸을 헌신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그 소위 열정과 소망이나 이런 무형 자산을 완전히 뭡니까?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검사 눈에는 그런 게 안 보일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저도 한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뭔가를 생각했던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없어진 겁니다. 다시 재생이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은 학부생들이 전부가 다 그걸 본 겁니다. 한국 사회 이름들 바닥을 받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 계속 전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엄청난 비용을 들이더라도 필수과 인력을 조달한 것이 힘들 것이고 그것은 곧바로 이야기하면 중증 질환자와 응급 질환자가 여러분 수술을 받지 못하거나 즉시 여러분들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을 하는 것을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국부론을 쓴 아담 스미스의 저술을 보게 되면은 영국의 여러분들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이라는 것이 바다 건너서 중국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 이런 수만 수십만 사람이 죽더라도 자기 손에 있는 이런 가시만큼 가슴에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건강하게 되면 지금 뭐 의료 사태 뭐 이럴 겁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왜? 내 배에 밥 들어오는데 지장이 없으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 대가를 이제 치르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한 분이 어떤 사람이 뭐 의사를 좀 나무라니까 집에 일주일에 며칠이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잠은 몇 시간 자는지 아세요? 지금은 잠을 도저히 잘 수가 없습니다. 의사들이 전부 다 빠져버려 가지고 지금은 조그만 병원도 잠을 잘 수 없고 수술해서 오전에 수술 환자 오면 몇 시간만 있다가 수술 또 들어가자고 합니다. 잠을 못 잔다고요. 상급종합병원이 흔들리게 되니까 2차 병원 1차 병원까지 다 여러분들 뭡니까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